강점. 남들과 다르다는 거. 난 7살 때였어요. 레즈입니까? 엄마가 없다는 게 남들과 다른 거라는 거 그때 알았다고요.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색동적으로 입었거든요. 그때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다 와서 입혀주는데 나는 고름 맬 줄을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떤 애 엄마가 와서 매주셨어요. 그때 아, 난 정말 엄마가 없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진우 씨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전 재롱잔치 같은 거 아예 안 했어요. 왜요? 꽃단장하고 춤추는 거 무지 싫었거든요. 뭡니까? 그때부터 남자애가 좋았구나. 그래서 더 남자인 척 한 거죠?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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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좀 그냥 먹어요. 네? 얘기 좀 해봐요. 언제부터 했어요? 어? 나한테 제발 좀 그냥 먹기나 하라니까요. 말 좀 해봐요. 어? 아, 뭘 말해요? 근데 어떤 스타일이 좋아? 박혜인 씨는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거. 이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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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가? 아니, 그... 아, 영화 좀 봅시다. 왔어요? 아, 미안. 오셨어요? 오늘 왔어요? 늦었다, 미안. 여보야, 소장님도 아직 출근 안 했네? 했는데요? 뭐 커피 냄새도 안 나고. 음악 소리도 안 들리는데. 화장실 갔는데요? 아. 어, 왔어? 야, 나 진짜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. 완전히 저 앞에서 고장난. 야, 무슨 일 터졌어? 쫓아오지 마. 뭔데 그래? 야, 무슨 일인지 좀 알아. 아이씨, 나 건드리지 마. 어떻게 오셨어요? 에, 저 그냥 지사제 좀. 네? 아, 지사제요. 네? 아, 설사요, 아겨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포트폴리오. 오케이, 준비 완료. 어, 형순아. 너 괜찮아? 뭐가? 석화. 우리 엄마가 사온 거랑 바꿔보냈대. 뭐? 나 안 먹어서 괜찮은데 너 괜찮냐고. 난 당연히 괜찮지. 진우 씨가 다 먹었으니까. 아, 석화를. 석화가 탈이 나셨나 보네요. 아, 탈 났죠 그럼. 제발 찍어주세요. 아! 아, 저, 근데, 화장실. 나가셔서, 오른쪽이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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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화장실 열쇠 가져가셔야 되는데.
진우 씨? 괜찮은 건가? 됐어, 내가 취직만 해봐. 내 방 뺀다 그러면 내가 방 빼준다, 뭐.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내가 왜 남의 눈치... 지금 몇 시야? 어? 야, 너 정말 그 몸으로 차관장 만나러 가도 괜찮겠어? 걱정 마. 괜찮을 거야. 전화할게. 자, 그럼 이번 공사에 들어갈 빌트인 가구는 저희 제품으로... 아, 뭐 그게 나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일단 좀 봅시다. 아, 예. 올라가시죠. 이거 왜 이러십니까? 미래 건설 실세라는 소문이 퇴사하시던데. 어, 저, 예. 안녕하세요. 저 가구 디자이너 박계인입니다. 연락받고 왔습니다. 저 알았으니 서류 놓고 가요. 아, 저 잠시만요. 저기, 저기 제 저, 이게 요 포트폴리오 제 거를 좀 봐주시면요. 이게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. 특히 이 가구는 싱글족을 위한 가구인데 이거를 컴퓨터 USB에 꽂으면은. 이봐요, 아가씨. 우리가 구하는 건 디자이너가 아니라 비서실 직원이에요. 예? 보안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예. 죄송합니다. 이사님, 저도 저 여자. 점 뺀 여자. 나는 너의 뒷모습 알아보면서. 김비선. 네. 내려. 내가 운전할게. 에? 에? 그 지하철 타지마! 에? 떠날 수가 없는데 널 보낼 수가 없는데. 진우 씨, 괜찮아요? 괜찮아 보여요? 어떡해요, 미안해서. 설사했죠? 설... 됐어요, 건듭시다. 아, 잠깐만 기다려봐. 설사 잘 듣는 약이 내가 어디 있어요?
온 집안을 물천지로 만들 셈입니까? 진우씨, 죽 좀 끓여줄까요? 하루 종일 설사했으면 뭐라도 먹어야지. 아, 그 설사 소리 좀. 됐습니다. 감기 드니까 옷이나 갈아입어요. 봐요. 하여간 박계인 씨는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면은 몸이 근질근질하죠. 그러는 진우 씨는 하루라도 날 안 괴롭히면 몸이 근질근질하죠. 웬만해야죠. 네? 아, 대충 해요. 죽 다 씻겼어요. 나 죽 끓여놨는데. 먹어봐요. 예? 독극물이라도 들었을지 모르잖아요. 뭐예요? 박계인 씨라면 충분히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. 됐죠? 그거 알아요? 지금 진우 씨랑 나랑 간접 키스한 거. 차라리 독극물이 나왔을 걸 그랬네요. 신사람이 진짜. 선우 왜 그래요? 이게 다 진우 씨 때문이죠. 이건 어제 그라탕 할 때, 이거 어제 칼을 뱀 거랑 그릇에 뱀 거랑. 반드라도 붙여요. 됐어요 뭐. 이 정도 가지고. 받아요.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. 창렬 씨예요. 개인아, 난데.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잠깐만 나와줄래? 얼굴만 보고 갈게. 얼굴만. 아무튼 나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. 만나자는 거죠? 밖에 와 있다고. 나가지 마요. 안 나가요. 이마에 써 있어요. 나가고 싶다고. 떠난 사랑은 잡는 게 아닙니다. 나간다에 한 표. 아니요, 절대 안 나가요. 어쩐지 사랑은 어려워. 난 아직 서둘러. 사실은 지금껏 슬픔과 더 친해. 너무 달라서 바보.
전진호. 그대인가 봐요. 곁에 서면 아파도 웃게 돼. 깊은 흉터도 버릇 같던 눈물도 낫게 해준 그대. 줄게요. 전부 다 줄게요. 집에 가서 자, 입 돌아가. 혜인아.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? 여기 인이 없어. 너 만나러 온 거야. 왜? 낮에 비 오니까 비 맞은 강아지 생각나디? 박혜인, 미안하다. 너한테 꼭 직접 얘기해주고 싶었어. 그래야 창렬 씨 마음이 편해지겠지. 끝까지 정말 이기적이다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혜인아, 차라리 나 때려, 어? 나 사실은 여기 너한테 맞고 싶어서 온 거야. 나 차를 때려. 내가 창렬 씨를 왜 때려? 손 더러워지게. 더러워? 그렇지. 난 너한테 그 정도도 안 되는 놈이지. 왜 하필 인이었어? 왜 하필 인이었냐고. 인이는 나한테 다 줬으니까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넌 항상 나한테 한 발짝은 떼고 있었잖아. 넌 내가 평생을 너와 함께 해도 되는 놈인지 항상 못 믿는 것처럼 굴었잖아. 내가 언제?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. 이것 봐. 넌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듣잖아. 걔나 우린... 우린 소년 소녀가 아니야. 사춘기 애들이 만나서 연애를 한 게 아니라고. 난 항상 널 성인 남자로 대했지만 넌 언제나 날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순진하기만 한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대했잖아. 그럼 거였어? 그것 때문인 거야? 난 창렬 씨가 장난으로 뽀뽀만 해도 설렜고, 창렬 씨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. 창렬 씨가 나오라고 하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옷 갈아입는 시간도 아까워서 추리닝 바람으로 막 뛰어나갔어. 그걸로는 아니었어? 그걸로는 다 죽은 거 아니었어?
난 아니야. 그러니까 날 좀 믿게 해주지 그랬어. 어? 나 보기보다 되게 단순한 놈이잖아.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. 그렇게 믿게 해주지 그랬냐고. 네 탓이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. 왜? 얘기하다가 그냥 뛰쳐나가면 어떡해? 들어와서 오늘 밤에 아주 얘기 끝내. 들어와.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 끝내. 딱 구질구질한 거 딱 질색인 거 알잖아. 야, 김인. 오늘 밤에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. 지금 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? 그런데도 날 찾아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? 끝까지 내가 우습구나, 창현 씨. 아, 너무 비참하다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만들어? 가줘, 제발. 박혜인 씨 속 없어요? 바보예요? 부른다고 냉큼 달려나갑니까? 그만해요. 강하지 않네. 버림받았다가도 부르면 헤헤거리고 좋다고 냉큼 달려나가고.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아십니까? 다들 내가 왜 그렇게 만만한데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다들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? 그러게 왜 비참하게 만들어요? 비참하게 만드는 건 박혜인 씨 본인이란 걸 왜 모르냐고요? 당신 같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전화를 하루 종일 기다려본 적도 없을 거야?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.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. 날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나오라잖아. 아무리 잘못했어도 왜 왔는지 들어놓고 싶은데 어떡해. 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해. 난 다 안 걸었대요. 인이는 다 줬는데 나는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었대요.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 건지. 웃긴 놈.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뭐하러 해? 난 소녀였대요. 여자가 아니었대. 잊어버려요. 어떻게 그래요?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난 여자가 아니었다는데
그래서 놓친 거라는데. 지금 와선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.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찬열 씨 잘못이 아니고 이니가 나쁜 게 아니고 다 나 때문에. 아, 왜 이래요? 술 마시다 죽으려고 작정했어요? 그렇게 억울하면 다시 와서 붙잡게 해요. 당신 같은 여자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려고요. 진우 씨. 날 좀 여자로 만들어 줄래요?